애교야. 껴껴. 얘들아, 여기 또 있다. 여기. 뭐야? 다냐. 푸드퍼즐이네, 푸드퍼즐. 여기도 하나 있네. 쿠키, 먹었어요? 엄청 많아. 아, 진짜? 어디에? 노다지였어. 아니에요. 캣타워네, 캣타워. 응? 빵빵. 지나갑니다. 빵빵. 끼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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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끼우세요. 자네야. 지켜주세요. 짜잔, 방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. 애교야? 여기에 빔 프로젝터 있으면 딱일 것 같지 않나요? 거실에 있던 러그인데. 토끼야. 애들 여기서 잘 누워있고. 컵롤러도 하고 하려고 한번 깔아봤어요. 어디? 여기? 어디? 여기? 공주님 어디 있어요? 여기가 저희 집 냉장고 옆에 있는 공간인데요. 여기에 애들이 진짜 잘 올라가요.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거나 식탁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하나 선반이 딱 달려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벽이 필름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박아서 선반을 하기에는 좀 그러겠다. 구멍이 나면 원상복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아, 짜야. 드라이기 무서워? 그리고 콘크리트 벽도 좀 아니고 해서 양면 테이프로 설치하는 캣 선반을 발견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불안해가지고 여기 일단 사용 설명서를 충실히 따라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. 칸이 상당히 큰 편인데 베이지라서 거슬리지가 않아요. 시각적으로 제가 이거를 두 개 더 샀거든요. 세트로 일단 여기만 설치를 해보고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 뭐 밟을 게 많다 보니까 괜찮다 싶으면은 창문 쪽에 붙여보려고요. 자냐, 한번 써봐. 우리 애교가 점프해서 올라갔어요. 애교야!
이긴 모양이 어딨어요? 이 바지가 제가 여름에 되게 잘 입고 다녔던 슬랙스인데 배도 조금 할게요. 허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이게 되게 안 예쁘게 텅텅 비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입겠더라고요. 이 바지는 제가 기존에 회 빠지기 전에 한참 입었던 운동복인데요. 여기 끈이 있어서 꽉 조여내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운동할 때 숙이면은 여기가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 하나 샀어요. 약간 아이보리 색깔을 샀는데 검정색은 애들 털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요즘에 일부러 밝은 옷을 사고 있어요. 여기 짠 털 있는데 그렇게 안 나죠? 그렇다고 해주세요. 예쁜 공주님, 잘 묻혀요?